모십니다. 와. 누구시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허민호 코치님입니다. 허민호 코치님. 여기가, 안녕하세요. 네. 와. 네. 수영장에서 봤을 때랑 완전 사뭇 다른걸? 약간 느낌이 그때는 엄청 밝으셨는데 지금 뭔가 차분하면서 자전거 저요? 옆에 계시니까. 네. 진지해야죠. 아, 진지해야죠. 네. 완주시키려면. 갑자기 엄청 분위기가 달라지셨어. 직접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인 3종 전 국가대표 허민호입니다. 아니, 좀 너무 겸손한데 좀 본인 자랑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일단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올림피언입니다. 왜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선수가? 제가 좀 그때 잘했었습니다. 아, 플레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릴 기술은 바로 클릿 슈즈입니다. 오, 네. 안 빠지는 신발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슈즈를 클릿 슈즈라고 하는데요. 갈고리 같은 게 있죠. 네. 네. 이거는 신발과 페달을 결합시켜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클이 사실 페달을 밟는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원운동이거든요. 이게 근육을 한쪽만 쓰는 게 아니고 당기는 힘까지 쓸 수 있도록 클릿 슈즈를 신는 겁니다. 이거를 신으셔야만 사이클링을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클릿 슈즈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쉽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클릿을 못 빼는 경우는 당연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위험해,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호진이, 근데 철인 3종 대회에 무조건 신어야 되는 건 없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유예요. 그냥 진짜 부담 안 가지고 그냥 신발 신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해보고 클릿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일반 신발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서 또 있구나. 준비했구나. 그거를 또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우리 선생님, 내가 보기엔 재벌이셔. 저희가 적자예요, 적자. 정말. 저희 제발, 완주만 좀 제발. 저희가 아까 밥 먹다가 잠깐 얘기 나눈 게 있는데, 네. 유희 씨가 사이클을 처음 타서. 선생님, 저 진짜 힘은 네. 좋거든요. 네. 들고 뛰어도 돼요? 끌고 한 20kg 뛰어도 상관없어요. 아, 진짜? 예를 들어서. 희소식인데요? 그 엘리트 선수들도 마지막 1kg 정도는 들고 뛰어오는 선수가 있어요. 아니, 오늘 타는 거 무서우면 들고 뛰는 연습을 합시다, 오늘부터. 10초 동안 들고 뛰는 연습을 합시다. 포대기 하나 네? 사서 나는 어필 다운힐도 자신 있어요. 네. 일단 한번 신발 한번 신어보여주시면 저희가. 근데 클릿 슈즈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 뭐야. 중심 잡기 엄청 힘들다.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할까요, 저희가? 일단 클릿을 끼고 빼는 것부터 배워야겠죠? 네. 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좋아요. 페달의 위치는 약간 밑에, 6시 방향. 그럼 이 갈고리 같은 걸 페달 앞쪽에 걸고 나서 힘을 톡 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쉽죠? 뺄 때는요? 뺄 때는 이 뒤꿈치를 바깥쪽으로 틀면 저절로 빠집니다. 빠뱅! 빠뱅! 바깥쪽으로. 틀어. 이러시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몸 쓰면 안 돼요? 네, 몸 쓰면 안 돼요. 그냥 바깥쪽으로 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게 돼요. 이렇게. 근데 경기 중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진 않아요. 절대 빠질 일 없습니다. 클릿 슈즈 실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매트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이 사이를 통과할 거예요. 여기 네. 이 사이에서 빼는 네.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네. 할 건지. 네. 좋아요. 여기서 이제 올라탑니다. 그러면 한쪽을 끼워야겠죠. 그럼 한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잔. 그러면 출발. 올라탔겠죠? 그럼 가는 중에 짜잔. 또 끼고 이게 됐어. 그러면 여기 와서 빼고 쓰는 것까지. 이거 말이 쉽지 우리 이거 못한다? 엄청 못할 것 같은데? 짧은디?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한번. 오케이. 나 해. 무서운데. 서현 언니가 무서운 게 있다니. 자, 6시 위치. 이제 혼자 출발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걱정 마세요. 출발. 그렇지! 됐어. 됐어. 이러면 80% 성공. 이러면 80% 성공. 내가 못하는 거죠. 못해서 안 풀리는 거죠. 언니 자기가 못한 걸까 봐.
될 때까지 해야지. 그 감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출발. 그냥 바로 그럴 때 출발을 중심을 잡아요. 오케이. 자, 천천히 해야 돼. 언니, 나이스. 앞으로 굴려야 돼. 나이스. 오케이. 힘 꽉. 오케이. 그렇지. 자, 여기 스톱. 이제 빼볼까? 아! 자, 여기 스톱. 이제 빼볼까? 아! 오케이. 이러면 된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첫 걸음이. 네. 어. 다시. 어. 네. 이제 그 위치 잡아야지. 위치. 오케이. 됐어. 앞으로 굴려야지. 껴지겠죠? 오케이. 네. 됐어. 됐어. 이제 빼고. 아!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언니. 오케이. 꼈어. 오케이. 꼈어. 자, 멈추고. 자, 멈추고.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야. 이거 이거. 됐어요. 어. 자, 이제 나 여기 있을게요. 한번 혼자 해봐요. 흥분만 안 하면 돼. 해볼게요. 자, 안 급해도 돼. 꼈어. 오케이. 자, 출발해볼까요? 출발. 앞에 보고.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됐어. 옆에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돼. 오케이. 뽀뽀. 오케이. 뽀뽀. 와! 됐어. 퇴근. 퇴근! 됐죠? 와. 그 느낌 알았죠? 네. 그 느낌만 알면 돼요. 아. 네. 그래, 에이스. 서볼게요. 여기서? 자, 이 사이로 가는 거예요. 네. 뒤로 돌려서 여기서? 네, 그렇죠. 오케이. 네. 그럼 자, 출발하겠죠? 네. 자, 준비. 출발. 이걸 보지 않고? 네. 이걸 보지 않고? 네. 안 보고? 오, 꽂았어! 꽂았어. 오, 대박이다. 오, 오 꽂았어. 대박이야. 오, 대박이다. 오, 꽂았어. 오, 꽂았어. 대박이야. 자, 대박. 요 앞에서, 요 앞에서. 자, 대박. 요 앞에서, 요 앞에서. 오, 요 앞에서. 오. 오. 퇴근해, 퇴근해. 우와, 어. 퇴근해. 야, 너 잘한다. 어. 언니, 진짜 잘한다. 퇴근해, 퇴근해. 자, 그럼 내가 안 잡아줄게. 한번 해봐요. 저기서. 아.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와. 제가 올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렇죠. 수영을 끝냈어. 꽂았어. 오케이. 자, 천천히. 다시 뒤로 돌려. 오케이. 출발. 천천히. 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보면서. 천천히. 꽂았어. 대박. 오케이. 됐어. 꽂았어. 대박. 오케이. 됐어. 자, 이 앞에 스톱. 와라! 자, 이 앞에 스톱! 와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됐어. 퇴근. 퇴근. 어, 다음 주자, 철이나. 아, 철이나. 수영 끝냈어. 왔어, 이제. 네. 옷 갈아입었어. 갈아입었어. 아, 자. 근데 수영 끝나기만 해도 벅찰 것 같은데? 그렇지. 천천히. 할 필요 없어. 자, 출발. 어딨어? 어딨어요? 어딨어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렇지. 코로?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안 꽂혔어. 그렇지. 아니, 깜짝 놀랐네. 어디야? 어, 다시. 아니, 그대로? 아니, 아니, 그냥 가. 그대로? 자, 돌아, 돌아, 돌아. 그대로 한 손 한 발로만 이렇게 가볼게요, 제가. 너 아까 맞을 때 천천히.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절터?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절터? 얘가 천재거든요. 자, 그대로 통과하면서 껴봐요. 통과하면서 껴봐. 맞아? 아니야, 다시 가. 다시 가. 어딨어? 야. 한 말로 저렇게. 와, 천재다, 천재. 클리슈즈를 이래서 신는 거예요. 당기는 힘을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 자, 속도 줄이고. 자, 속도 줄여. 오케이. 자, 앞으로 끄는 걸 찾아. 발이 어딨는 거야? 발이 어딨는 거야? 다시! 아, 진짜. 아, 잠깐만, 한 바퀴 다시. 이렇게 가겠네, 40km. 지금 열받았어, 이날. 여기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났어. 어, 지금 열받았어. 서지 말고 계속 타. 또 넘어진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나 무서워, 나. 씨, 어떡해. 아니요, 잘했어.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넘어져야 돼. 네. 잘 봐요. 내가 이나님 따라해볼게. 자, 이나님 하는 거 제가 따라해볼게요.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저렇게. 아니, 페달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야? 어?
아니 페달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야? 나 저렇게 그러니까 춤했어. 당황해가지고 저렇게. 네가 계속 이렇게. 아야 너무 재밌. 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지? 너는 아예 이래. 봤죠? 이 거울 치료. 와 너무 충격적이고. 오케이. 자 밑에서 꽂아야죠 다시. 자 처음부터 자. 유연이가 왜 무서운 줄 알고 천천히 자, 오케이 천천히 힘 꽂고 나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진짜로 자 천천히 힘 꽂고 나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진짜로 진짜 봐봐. 이거는 잘 봐요 방금도 핸들 내가 똑바로 하라 그랬지 이거는 딱 꼽고 중심이 일로 넘어가 있는 거야 미리 안장에 앉아 있어 앉으려 그래 그럼 이게 높아지니까 일자가 되잖아 그럼 일로 넘어가는 거야 이쪽을 꽂았을 땐 이렇게 짚고 있어야죠. 어 빨리 일어나세요. 아 나 무서워요 진짜로.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아마 한 발로 40kg 완주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전 세계 최초니까 그 연습해봐도 돼. 나쁘지 않은데? 고민해볼까요? 네. 전 세계 최초. 나쁘지 않아요 컨셉. 어 좋아 좋아 좋아. 전 세계 최초. 겁먹지 말고 내가 이제는 안 넘어지게 잡아줄게요. 알았죠? 네. 저 이거 보면서 네. 안장에 타지 말고. 천천히 오케이. 꽂고? 자, 꽂았어. 살짝 들고. 자, 그러면 뭘 들어? 발, 앞을. 아. 오케이. 아, 올려고? 나가려면 그렇지. 그렇지. 그럼 나가면서 안장에 올라타면서 의자로 가자. 브레이크 못 놓겠어. 무서워서. 아니, 내가 잡아줄게. 할 수 있어. 오케이. 일단 출발. 출발 한번 해봐요. 내가 잡고 있어 지금. 브레이크 나봐요. 오케이. 자, 출발. 오케이. 잡고 있어. 굴리면서 느낌이 왔다 그러면은 딱 뛰어. 여기 맞지? 여기 맞지? 아니 맞아요? 아니 무서워요. 빨리 어떡해요? 찾아. 어디 있어? 찾아. 오케이. 꽂아. 꾹. 오케이 됐어. 어, 그렇지. 이제 선 왔어요. 살살. 선 왔어? 빼고 멈추고 내려야지 왜 안 내려? 아니. 오케이. 나 망했다. 아니야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저 왜 총 칭찬 안 해줘요? 아 괜찮아 잘하고 있다고. 이거 나도 받고 싶어요. 아, 오케이. 화이팅! 그럼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가는 것까지 연습해봐. 걸친 채로 차죠. 천천히. 차죠. 그렇지. 맞아요? 자 한 바퀴 더. 될 때까지 22km 코스예요. 22km. 첫 20km 도전이에요. 최장거리. 어리둥절. 저는 앞에서 먼저 출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께서 유희 선수랑 같이 뒤에서 천천히.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완주 목표로. 안전하게. 무대! 소녀! 강! 오케이. 완주합시다. 갈까요? 네. 렛츠고! 앞에 차 조심. 앞에. 우와. 아, 주연이 멋있다. 오케이. 우와, 나 바닷가에서 이렇게 처음 타봐요, 어제. 해안가 처음이죠? 아, 네. 아, 너무 좋다. 우와, 경치 너무 예쁘다. 바다다.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어, 다들 여유가 있어. 굿. 너무 경치에 빠져 있으면 또 안전이 위험하니까. 네. 아, 근데 죽인다. 와, 제주도 라이딩 대박이다. 아, 좋다. 우와. 오르막 기어 가볍게. 가볍게. 너 잘 타고 있어. 좋아요. 잘 타고 있어. 오케이. 기아 조절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속도 괜찮으면 저한테 앞으로 더 가라고 해도 돼요. 네. 올려도 올리라고 해요, 올리라고. 아,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근데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죠, 저번보다. 네. 지금 맞바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힘든 거 맞죠? 맞아요. 지금 살짝 맞바람인데 다들 잘 타시네. 다들 잘 따라오시니까 속도 조금만 올릴게요. 네. 오, 속도 22. 속도 좋아, 속도 좋아. 아, 이제 살짝 언덕이니까 기아 조절하시고. 네. 와, 덥긴 덥다. 우와. 자, 여기 차 있어. 나와서. 나와서. 앞에 차 보이면 미리미리 나와야 돼요. 네. 앞에 차 보이면 미리미리 나와야 돼요. 네. 야, 가속 오락관 하는 것 같아. 우와, 3km 돌파. 3km 돌파입니다. 굿. 아, 다들 너무 잘 타.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지금 속도 24, 3 탈 정도면 사이클은 여유들이 있네. 50분 안에 타겠는데? 이나 지금 빨리 달리고 싶지? 어, 아니 괜찮아. 언제 지칠지 몰라. 이나가 쌤 체력이 진짜 네. 괴물이에요, 괴물. 아니야. 그래서 철이 나구나. 그럼 뭐해, 클리슈즈 멋있는데. 언니 너무 멋있어, 지금. 아니 확실히 클리슈즈 신으니까 허벅지가 덜 아픈 것 같은데? 4km밖에 안 됐구나. 지금 내가 클린 신었는데 힘듦이랑 네 힘듦이랑 비슷할걸? 야, 얘 허벅지 봐라. 너 선생님 앞질러서 가. 아이, 앞질러서 못 가. 나 먼저 가 있을게. 어? 오, 좋아요, 좋아. 너무 재밌어요. 아, 너무 잘 타는데요? 아, 너무 재밌어요. 한번 앞에 가볼까요? 제가 자세 한번 봐드릴게요. 어, 좋아요. 네. 잘 타요, 잘 타. 손 잡을 데가 없어. 정말요? 네. 이나야, 너 폭발적으로 달려봐. 오케이. 쟤는 35도 가능해요. 행복해, 행복해. 이나가. 네. 진짜 체력 괴물이거든요? 아, 너무 잘 타는데? 근데 클리슈즈 신고 처음이잖아요. 네, 와. 훨씬 편한데? 허벅지가 무리가 안 가요. 아, 난 역시 장비빨인가 봐요, 쌤. 자, 멋있게 탈게. 어때, 멋있죠? 지금 너무 멋있지? 깔롱박, 깔롱. 깔롱지기지. 와, 기분 너무 좋아. 딱 여기까지만 타면 좋겠어. 지금 좋을 때 끝내고 싶어. 오야! 엄청 빨리 달리네. 다들 장난 아니에요. 아,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 꾸준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타는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네. 4km 지났어, 벌써 5분의 1 지났어요. 네. 오케이. 성속 18, 19. 아, 너무 잘 탄다. 아까 실내 타는 거 훨씬 낫잖아요. 아, 훨씬.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좀만 속도 올릴게요. 지금 17. 아, 네. 20은 넘어야 돼, 최소. 약간 숨찬 느낌으로 좀 속도 올리는 거. 잘 타니까, 이제. 네. 자, 여기서 우회전 할 거예요, 우회전. 우회전! 이 바람이 진짜 힘들다. 천천히. 신호, 신호. 천천히 아. 클립 빼는 거 준비. 오케이. 천천히 아. 클립 빼는 거 준비. 오케이. 오케이, 클립 빼는 거 준비. 뺐어. 와우. 실전, 실전. 클립 실전? 뺐어, 클립 뺐어. 와, 다시 초록불. 우리 자전거 도로로 가요, 자전거 도로 이번엔 오른쪽. 너무 좋아, 클립. 야, 이제 300m 후에 10km. 오, 예.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너무 재밌잖아. 벌써 13km를 돌파했습니다.